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지금 녹화하다가 영상이 한번 끊겼어요. USB 허브가 말을 듣지 않아서 예, 캠이 시커먼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걱정돼 죽겠습니다. 이번 녹화는 무사히 끝날 수 있게끔 기도를 하면서, 자, 지난주에 리메스틱 YC의 뜨엉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심의 방향을 봤을 때는 예, 좀 리메스틱의 우위가 좀 점쳐지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모든 건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분들께서 또래나인의 곡을 좀 좀 더 자세한 저의 생각을 좀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간단하게는 얘기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또래나인의 마친녀,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들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얘기해둬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리메스틱의 팬도 아니고 또래나인이라는 래퍼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팬도 아닙니다. 단지 음악 대 음악으로서 누구의 음악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더 좋은가, 그것을 얘기할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일부 분들은 힙합스에서 일어나는 니즈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즈라는 거는 힙합씬을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종의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포츠예요. 스포츠입니다. 힙합씬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래퍼들한테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좀 더 실력들을 상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니즈입니다. This is a beef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리메스틱과 또래나인의 어떤 이런 This를 한 번씩 주고받은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래나인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리메스틱보다의 임팩트는 떨어졌지만, 또 모르죠? 이 사람이 또 다시 마티스 곡을 내놓았을 때 또 엄청난 곡을 들고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리메스틱이 또래나인의 이 음악을 듣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세 개의 벌스까지 짜와서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니즈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래퍼가 갖고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명분을 뒷받침할 만한 대전의 랩 스킬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니즈 싸움에서는 승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친녀, 또래나인, 잃어버린 기억 들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hạc này không dành cho trẻ em, không dành cho người không thích nghe chữ thề, không thích nghe flow laid back, không dành cho người nghe nhạc để giải trí. Đề nghị cân nhắc kỹ trước khi nghe. Ego, 완전 사운드가 2006년, 2007년 애틀랜타 힙합의 어떤 진짜 트랩 사운드 같아요. 요즘 트랩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랩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래퍼들 있죠. 뭐 영지지, T.I. 이런 래퍼들이 랩을 뱉었을 것 같은 진짜 올드스쿨 트랩 사운드입니다. 오, 이게 좀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흥미로웠었어요. 이런 거 웅장한 사운드 있죠. 이거 완전 ATL 스타일이었지 옛날에. 마이 랩 위 땡 마이 다고 고고고고 고 랩 위 땡 요다 다고 고고고 이 곡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초반 가사들이 한글 해석이 돼가지고 읽어보면 당신은 당신이 가진 돈을 위해 랩을 했어요. 내가 가진 자유 때문에 랩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난 내 자유를 사용하고 넌 그들을 놓아줬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 요즘 래퍼들이 가사에서 돈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돈 얘기에 지치는 루스너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쟤는 또 돈 타령이야? 쟤는 또 명품 타령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취향 차니까. 여기 그런 구절이 있어. 과거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리메스틱을 너의 과거가 너는 옛날에 이런 래퍼였지 않느냐라고 약간 물어보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듣는 베트남 래퍼들의 그 랩에서 느껴지는 워드플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근데 그냥 뭐 플로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냥 제가 외국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베트남 래퍼의 워드플레이가 YC의 뜨거운과 비교하면 조금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 nắm mà đã không là em mặc lắm vô đây vô đây mày sống với rap cả đời coi giống biết tao cả năm vô đây hay một ra mày đã nằm vô đây mày tới đâu tao đã nhắm vô đây sạch sẽ người tao tắm cặp tao đã sắm thuyền mày tao đánh đấm đầu mày tao chặt cắm tao là ai mày chẳng nắm mà đã không là em mặc lắm vô đây vô đây nếu có bố như chó thiện thì đéo có hiếu cho nó tiện anh được lao nhỏ như bờ ao nhưng dù cả ngàn thằng tiểu tiện tụi mày cũng đéo qua mắt cá tao đã thẳng đá xéo đã sắt đá làm cho mày phải réo là gắt quá nến tàn cũng héo mà ngắt lá cần nhắc qua rất việc anh được lao tụi mày tăng bao nhiêu follow rồi đâu rồi hình tao lời tao tụi mày đăng tụi mày chế tao đối xử mày đâu tội vô tình hiểu sai là mày ngu cũng cố tình xuyên tạc để câu mồi thì mày dơ hơn chó mới còn cẩu mồi. 이 래퍼는 확실히 가사를 보니까 약간 보수적인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플로우가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을 땐 조금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리스너들의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좀 기교를 부릴 수 있을 만한? 어차피 이거는 니즈기 때문에 자신의 기교를 마음껏 부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기교적인 흥미가 좀 없는 것 같아. công nhận chứ không phải như bình cầu mày yêu với ngủ với đít tao thì tình đâu để muốn mày sẽ mày tao đã phải rùm lâu tao chế đắp như tri kỷ nghĩa nặng từng sâu hồn đắp như mày như để cho mày phải đặng từng câu xong phải đắp cả đời có dám biết tao cả năm hay một ra mày đã nằm mày tới đâu tao đã nhắm sẽ xảy người tao tắm cậu tao đã sắm thuyền mày tao đánh đấm đầu mày tao chặt cắm tao là ai mày chẳng nắm mà đã không lại mặt lắm. 이 질문에 사진을 찍고 공유하시겠습니까? 내가 댓글을 다는 걸 기다리는 걸 좋아합니까? 라고. 재밌네요. 좀 인상 깊은 구절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랩비의 언더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늘렸는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리메스틱의 자매 엉덩이에 재갈을 물렸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나치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아기를 지배했다. 이거는 뭐 국어 어법에 안 맞는 해석이긴 하지만 뭔 말인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래핑은 너를 창녀처럼 연기하니까 모든 문장을 밀어내야 해. 사실은 저는 이 랩이 구린 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임팩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밍숭맹숭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미국 래퍼들이나 한국 래퍼들이
누군가를 디스할 때 들었던 랩 음악들을 들어보면 강력함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찌됐든 상대방과 디스 배틀에서 이겨야 되니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랩의 플로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일정하고 단조로운 느낌도 많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도 뭐 검색을 해보면 이 또래나인이라는 래퍼가 신인 래퍼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래퍼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베트남 래퍼들의 어떤 라임에 있어서의 펀치라인이라든가 워드플레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의 배틀에서 또 중간에 하나의 소재가 되어 있는 게 또 랩비엣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랩비엣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지난 뜨거운 리액션 비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헤파 컴피티션 TV 쇼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인정받아서 증명을 하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커리어를 가져가는 게 그 사람이 앞으로 보여줘야 될 행보입니다. 그 디스한 사람은 그런 거를 보여줄 용기가 없다, 그러면 애초에 디스를 시작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여러분들은 한국 힙합을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빈지노 같은 래퍼가 있어요. 빈지노. 그리고 염따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는 래퍼인데 이 래퍼들의 공통점은 뭐다? 쇼미더머니에 출연하지 않고도 자수성가로 자신의 능력으로 오직 100%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된 래퍼들입니다.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래퍼들의 음악적 커리어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왜냐? 쇼미더머니에서 이름을 알린 래퍼들 중에 자신의 음악적 커리어와 인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래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TV쇼가 없이도 성공했다라고 가사에 쓰고 있어요.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TV쇼를 비판하려면은 그 사람이 래퍼라면 그 TV쇼에 출연하는 래퍼들의 커리어를 뛰어넘고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흥행을 기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 TV쇼를 비판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돈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사람들의 리스펙을 받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런 앨범을 만들고 음악을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